마태복음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어쫓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권능을 주셨다. 그 말은 예수님의 뜻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세상에 귀신을 내어쫓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침 받기를 원하신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또 병과 약한 이 세상에서 죄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그 영혼들을 고쳐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또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이 권능을, 이 능력을 주심으로 그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자 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가진 자가 되었다, 신앙인이 되어졌다, 성도가 되어졌다 라는 말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신 것을 같이 이루어가는, 동역하는, 그래서 누구나 그 예수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 믿음을 가진 자, 성도는 한마디로 능력자가 된다. 자기가 자기의 능력으로, 내 능력으로 능력자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파워, 그 권능을 받고 그 권능으로 인하여서 이 놀라운 일들을, 죄를 물리치는, 죄를 없애고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놀라운 기가 막힌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성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교회 다니는 사람, 성도라는 그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굉장히 연약한 그런 모습들, 또 뭐 이렇게 여전히 죄 가운데서 죄 때문에 고통하며 신음하며 살아가는, 또 사람이 좀 이제는 뭐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서 돈이 많아 금전적인 능력을 가져서 외적으로 뭐 성공해 보이는, 또 많은 일들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아주 상반된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데, 참 신앙인, 참 성도는 지금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 귀신을 쫓아내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역사를 일으키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기죽어 지낼 필요가 없는 것이고, 어떤 환난, 어떤 역경 속에서도, 어떤 죄의 유혹과 죄의 번성함이 있어도 그 죄들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탄을 물리치시고 그 병든 자들을 일으켜 세우시며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외친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들에게 권능, 능력을 주셔서, 아니 그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그 능력은 내 것이 아니다, 내가 가지고 내가 뭐 평생 누리고 살아가는,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하나님께서 동행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일들을, 우리에게 그 뜻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 능력을 주셔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하신다는 것, 귀중한 사명을 우리가 얻었다는 것이다. 내 삶에 귀신의 역사, 내 삶에 죄의 역사, 내 삶에 더러운 것들이 있는가? 내 주위에, 내 가정에, 내 사회, 내가 다니는 관계를 맺는 사람들,
직장, 교회,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여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우리 성도 믿음의 사람, 크리스찬 예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축복이 우리들에게 있다. 주님, 저에게 예수님을 쫓던 제자들과 같은 뜻을 세워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또한 그들에게 주었던 권능을 주시어서 정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일들을 이뤄내는데, 이뤄가는데 하루하루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그 권능 때문에 먼저 내 개인의 내 삶에서 더러운 것들, 죄, 악한 것들 다 물러가고 선하고 거룩한 의로운 것들만 세워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권능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일들이 내 삶에서 먼저 경험이 되어지고 또한 내 주위에도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이 있어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